오늘의 찔레꽃을 한번 또 쫙 한번 내가 또 인사 한번 드리고. 근데 혹시 그 여기 오신 분들 그 테레비의 부분은 그 우리 혹시 갈 때까지 간다 우리 김옥은 한의사님 아시는 분들 박수 한번 줘보세요. 아 많이 보셨네. 그분이 요즘에 지금 산으로 해서 여기저기 지금 많이 다니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많이 7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다음에 건강 백세 기분 좋은 날 그 다음에 뭐 나왔더라? 인간극장 참 테레비 많이 나오셨죠? 지금 겁나게 바쁘십니다. 지금도 산에 왔다 갔다 하면 연구를 하고 계셔. 그래서 그분이 딱 가면은요 책자를 항상 한문에 써져 있는 동의보감 있죠. 그런 책을 갖다 싹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다가 진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오고 싶었어. 우리 엄마들한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엄마들은 더 건강할 수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래서 진맥이라도 한번 하게끔 딱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야 모시고 왔어. 네? 모시고 왔어. 아 사진으로 모시고 왔네. 아 사진으로 모시고 왔네 대신이.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엄마들은 이 기분으로 엄마들은 여기 우리 아버지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김옥은 한의사님을 제가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해. 대학생. 여러분들은 누구? 대학생. 저는 이제 강의사, 예, 교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요. 김옥은 한의사님이 바로 개발 제품을 하나 여러분들 네 발명 특허를 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자, 통밴드 안 아픈 침. 엄마들, 우리 한방